8월 8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있었던 대통령 지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더 세심하게 받들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부터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주례회동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주요 국정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춘 국정운영 등 국정쇄신 방안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면서 중요한 정책과 개혁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추석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느 때보다 추석이 빠르고 고물가 등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맞는 명절인 만큼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비상한 시기인 만큼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과감하고 비상한 추석 민생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 방한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이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8월 12일에 대통령 주최 오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구테레시 사무총장의 이번 방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공식 방한했던 이후 첫 번째 한국 방문입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동북아 지역 정세 그리고 9월에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7차 유엔 총회 준비 현황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구테레시 총장이 지난 6월 17일에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취임을 축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나카미스 군축 담당 사무차장, 그리고 옌차 정무 담당 사무차장보, 하트 기후변화 담당 사무차장보 등 유엔의 핵심 간부 등이 수행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온마이크로 하는 내용이고요. 이후부터는 백브리핑으로 전환을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